안녕하십니까. 실전형의 진수, 바이블로형의 강민구입니다. 그 29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 해설에 거멘드하는 화제의 임락 도서, 아비투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산 초당에서 지난 20년 8월에 출판을 했고, 도리스 메르티니 저술했고, 배명자가 번역한 책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습관과 관련한 책이나 영상을 보고 자기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금연, 다이어트, 영어 공부, 말투 등 우리가 바꿔야 할 습관 목록은 끝이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금세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죠. 습관만 바꾸면 된다는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저자인 도리스 메르티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아비투스이죠.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부르다귀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속한 계층,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취미,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아비투스를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습관보다 근본적인 개념인 아비투스를 바꿔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다행히 아비투스는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노력을 한다면 아비투스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책 아비투스는 우리 삶에 중요한 7개의 자본,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지만 결국 나를 조금 더 나은 나로 만드는 궁극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습관보다 강한 아비투스의 진짜 힘을 깨닫고 나를 나로 만드는 많은 것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형식 구조를 좀더 복잡해진 상황을 보게 될 텐데요. He. 그는 left, 남겨 주었다. 우리가 사형식 서술어를 해석을 할 때, 부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해주다, 라고 해석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남기다가 아니고, 남겨주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한 거예요. His wife 해서, his가 소유격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명사구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해서 그의 아내에게 large fortune, 큰 재산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정관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를 꾸며주면서 명사구가 되겠고, 이 명사구가 오, 즉 목적어가 되면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Fortune은 이제 행운이 아니고 재산, 뭐 유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본 동사로 쓰고 있는 leave는 현재 과거 과거형이 leave left left에서 이제 a, b, b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 이 leave는 1, 2, 3, 4, 5 형식 구조 모두에서 등장을 하는 동사이죠. 만약에 일형식에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leave for an이라고 할때이 for an은 전치사구로서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an 방향으로 n으로 떠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 형식에서 leave she 하면 얘가 비동사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she이다 주어는 she이다 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특이하게 얘는 뭐뭐인 채로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keep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leave하고 함께 뭐뭐인 채로 있다, 보어인 채로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삼형식 문장에서 leave o 하면 만약에 o가 장소일 경우는 o를 떠나다, 물건일 경우에는 o를 남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leave io do의 사형식 구조에서는 io에게 do를 남겨주다.
리브 오시 구조에서는 오 형식에서 오를 오시인 채로 두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오시는 반드시 형용사 구조 또는 명사 구조에서만 가능한 형태죠. 왜 그러냐면은 이때 그 오 형식에서 리브 오시 구조는 이 관계가 이 형식 구조하고 여기 이 형식 구조와 이게 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 오 형식 구조의 1구역과 n 2구역 형용사 인 상태에서는 이 오와 오시 관계가 이 형식 구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고등단어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라도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사전 찾아서 발음과 뜻을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ommand the children of Israel. 명령 해라. The children of Israel. 백성들에게 and say 말 해라 unto them 그들에게 when 뭐뭐 할 때 언제 예 너희가 come into 들어갈 때 어디로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this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죠 is the land 이게 그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they shall fall 그러니까 남겨진 unto you 너희에게 for an inheritance 즉 유산으로 남겨진 바로 그 땅 이분 바로 the land 그 땅이 어떤 land죠? of Canaan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 with the coast thereof 거기에 있는 강변 또는 해변과 함께 then and 그때 your south corner 너희 남쪽 그 분야 그러니까 지경은 쉐업이 있게 될 것인데 어디에 from the wilderness of Jin 신광야로부터 along by the coast of Edom 에돔의 해변을 따라서 your south border 그 남쪽 경계는 쉐업 be the outmost coast 그러니까 그 저쪽 끝의 이 해안이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끝이냐면 of the salt sea eastward 그러니까 동쪽인데 어디의 동쪽이냐면 사해의 동쪽 그 해안선을 따라서 그 남방 한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your border 너희의 그 경계는 국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shall turn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인데 from the south the ascent of Akrabim의 그 남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 남쪽으로부터 올라가게 돼서 pass 이제 그 지나치게 될 것이다 onto 지인 그 시인 광야에 이르기까지 and the going forth thereof 그것의 앞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shall be 있게 될 것인데 어디에 있게 되느냐 from the south to Kadesh Barnea 카데시 바네아 이것도 광야예요. 광야 그 남쪽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쇼고 계속해서 이제 뻗어 나가게 될 것인데 어디로 온투 하자라달 역시 이 하자라달이 있는 데까지 쭉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패손 이제 그 확장돼서 나갈 건데 어디까지냐 아즈몬 네, 이르기까지 계속 그 확장돼 and the border 그 경계 역시 국경을 얘기하는 거죠. Share fetch 이제 갖게 될 것인데
캠퍼스 그 경계를 from Azmoun, Azmoun으로부터 on the river of Egypt, 이집트의 강하구, 이르기까지 있게 될 것이다. The goings out of it, 그것의 바깥쪽 경계는 쉐업이 있게 될 것인데, at the sea, 바다를 인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방 한계는 이제 홍해 위, 그리고 이제 이집트 나일강 하구 쪽,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제 수에즈운하 있는데 그쪽을 이제 경계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And as for the western border, 그렇게 이제 서쪽 경계로 보면 너희는 입은 바로 have the great sea. 이건 아마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Great sea는 for the border 경계로 this 이것이 shall be your west border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And this 이것이 shall be your north border 너희 북쪽 경계가 될 것인데 from the great sea 역시 아까 얘기했던 지중해부터 너희는 shall point out 지정하게 될 것인데 for you 너희를 위해서 Mount Hor 어디까지 홀산을 이제 지정하게 될 것이다. From Mount Hor, Mount Hor부터 너희는 shall point out 역시 계속 그걸 쭉 이어서 your border 너희의 경계선을 이제 긋게 될 것인데 onto the entrance of Hamath 어귀 이르기까지 그리고 the goings forth of the border 경계의 방향은 shall be 있게 될 것인데 to 제다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될 것이다. And the border 북경이죠. 역시 shall go on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인데 to Ziphron까지 그리고 the goings out of it 그것의 바깥쪽 경계는 shall 있게 될 것인데 at Hazarenan까지 this 이것이 shall be 되게 될 것이다. Your north border, 너희 북쪽 경계가 될 것이다. And 너희는 shall point out 지정하게 될 것인데, your east border, 너희 동쪽 경계를 from 하자레난부터 to Shepham에 이르기까지. And the coast 강변은 shall go down 따라 내려갈 것인데 from Shepham에서 to Limna까지 on the east side of Ain족이 사는 땅의 동쪽 경계를 따라서 the border 경계선은 이게 쓰죠 shall descend 내려가게 따라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shall reach 여기에 너희 또는 너희의 경계가 얘기되는 거죠. 있게 될 것이 도달하게 될 것인데 on the side of the sea of Kinneret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게 호수예요, 사실은. on eastward 동쪽 방향. 지금 현재 이제 제리코로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 모압 어귀 그 지역으로 올 때는 게정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설명되고 있는 데가 and the border 경계는 shall go down 계속 밑으로 따라 내려가게 될 것인데 to 요르단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지금 현재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요르단 동쪽,
제리코 건너편을 지금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And the going out of it, 그것의 바깥쪽 경계는 쉐업이 있게 될 것인데, at the South Sea, 사해에 접경하게 될 것이다. This, 이것이 쉐업이 your land, 너의 이 땅이다. The coast thereof, 그것의 강변, round about,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강변과, 이게 꼭 강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키네렛 그 호수, 그 다음에 이제 사해, 그리고 이제 홍해, 그리고 그 지중해, 이쪽에 그 해안을 다 포함한 거죠. 그 지경을 둘러싸, 그 지경이 이제 둘러싸인 땅이 너희 땅이다 라는 얘기죠. 모세스가 commanded, 명령했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s, 이것이 is the land, 땅이다. 어떤 땅이냐면, 위치에 너희가 share inherit, 물려받게 될, 요 inherit의 목적어죠, 위치가. by lot, 추첨, 제비뽑기에 의해서. 그런데 이 땅은, 이게 바로 이 the land를 얘기한 거죠.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을 하신, and to give, 주라고, unto the nine tribes, 9개 지파와, and to the half tribe, 반 지파. 요 반개의 지파는 누구의 반개 지파죠? 마나세죠. 마나세의 반은 먼저번에 그 동쪽,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 동쪽 땅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 소유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마나세한테는 조르단 건너편에 반수가 머물고, 또 카나안 쪽에 반수가 머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For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Reuben, Reuben 지파, according to the house of their fathers, 그들의 조상의 지파를 따른 Reuben 지파와,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Gad 지파, according to the house of their fathers, 에게는 have received, 이미 주어졌죠? their inheritance, 그들의 유산이. 그리고 half the tribe of Manasseh, 마나세의 반에 해당하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파는, 이게 꼭 2분의 1은 아니에요. 어쨌든 대략 반이라는 얘기죠. have received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졌는데, their inheritance, 그들의 그 상속분이 이미 어디에? 조르단 건너 동쪽에. The tribes and the half tribe, 그러니까 갓과 그 크나들에 해당하는 지역과 또 마나세의 반에 해당하는 그 2.5지파는 have received, 이미 받았어요. 뭐를? their inheritance, 그들의 유산을 on this side Jordan, 요르단강 동쪽에, near Jericho, 제리코 건너편에, eastward, 동쪽으로, toward the sun rising, 해가 뜨는 쪽에, 지는이 아니고, 또는 뜨는 쪽에, and the Lord, 이어서 여호와께서 스페크 말씀하셨습니다. unto Moses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these, 이것들이 are the names of the men, 사람의 이름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which share, 이게 후죠. share, divide, 나눠줄, the land, 그 땅을, unto you,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이 민이 누구냐면, 엘리자르, 그 제사장, the priest, in 엘리자르와, 이게 동격이죠. 그리고 조슈아, 이 조슈아가 누구냐면 the son of Nun, 눈의 아들이었던 조슈아, 역시 동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둘이, 그러니까 조슈아는 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이죠. 인 조슈아와 대제사장이면서 사실상 이제 왕이 아니지만 그 왕의 역할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할 대제사장으로
엘리자르 이렇게 둘이. 여기 조슈아는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역시 여기 이제 왕제도가 없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이제 대행할 사람으로 이제 지금 선임이 된 거죠. And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Where take 그 뽑게 될 것인데 one prince of every tribe 모든 종족의 각각 한 명씩의 이 부족장을 to divide 나누기 위해서 뭐를 the land 그 땅을 나누기 위해서 이 divide의 목적어죠. By inheritance 그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얘기하는 거죠. And the names of the mean 그 사람들의 이름은 are these 이와 같습니다.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거죠. Of the tribe of Judah, 주다 지파에서는 칼렙인데 이 칼렙은 누구냐면 the son of 제프네, 제프네의 아들인 칼렙이다. 여기서 이제 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성의 이제 무슨 파냐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And of the tribe of the children of Simon, Simon의 그 후손으로서는 쉐무야가 있었는데 이건 누구냐면 the son of Amihud, Amihud의 아들인 쉐무야. 가 됐다. Of the tribe of Benjamin, 막내죠. 벤자민 지파에서는 엘리닷이라는 사람이 뜨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the son of Kislon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도 이제 20개의 벌셋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마무리 장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역시 사형신문장 보다 복잡해진 그 사례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